매콤한 맛이 중독적이야?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. 그래? 맛있어 맛있어. 배찌리는 안 돼. 나는 1번 먹을게 그냥 1번 이거. 안녕하세요 인서블리드. 와 안녕. 오늘 뭐 우리 책상이 아주 그냥 꽉 찼네. 촬영을 빙자한 나의 욕망 채우기. 이건 임효진 씨의 정말 빛나는 아이디어로 기획된. 아 제가 생각할 때 햄버거는 저의 소울푸드입니다. 오늘 그래서 제가 햄버거 리뷰를 준비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지금 막 오픈런 하는 데도 있고 막 손꼽게 지금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몇 군데 것들을 갖고 와봤어요. 미국에서 온 아이들. 네. 뭐 본토에서 온 아이들. 쉑쉑, 슈퍼두퍼,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파이브가이즈. 걔네 지금 오고 있어요? 야 아침부터 지금까지 줄을 서고 있대. 내가 솔직하게 어떤 맛인지 제가 한번 솔직하게 줄 서도 되는 맛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햄버거를 즐기지 않아. 오빠는 소울이지만 나는 떡볶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내 입맛에 맞으면 진짜 사람들 잘 좋아하는 거야. 저기요 네? 햄버거 있잖아요. 햄버거 진짜 콜라랑 한번 쫙 먹어봐. 이제 그 햄버거 가게, 그러니까 프리미엄 버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이것저것 막 신문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뭐 사람들이 막 난리났다 하는 곳들 세 군데를 일단 먹어보는데 쉑쉑에서는 대표 선수로 누가 나오셨냐? 제일 뭐 인기가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쉑버거 더블 패티, 스모크 쉑. 그리고 얘네들은 세트 메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주문을 했어요. 아 여기 감자튀김 나 좋아해. 근데? 맛있어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? 우리나라 전라도 음식과 경상도 음식이 나누듯이 약간 쉑쉑버거는 동부 쪽이다 얘가 출신이. 그리고 이 슈퍼두퍼는 또 서부 샌프란시스코 쪽이에요. 아니 근데 얘가. 색감은 슈퍼두퍼가 너무 예쁘다. 이건 닭다리 아니야? 얘가 꼬르똥 블루야? 아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요 계란 종류 요거랑 요게 메인 그 대표 선수들. 이게 먹고 싶구나. 사실 햄버거 하면 그 토마토도 싹 쓰러져 있고 이게 사실 기본. 일단 저기 우리 파이브 가이즈 형 오기 전에 일단 대표 선수들 둘씩만 일단 왔어. 왔어. 야 파이브 가이즈 왔어. 방금 왔어요. 방금 도착했어요. 자 일단 우리 먼저 온 우리 쉑쉑버거부터 한번 먹어볼까? 좋아요. 자 자기 뭐 먹어볼래? 나 쉑버거. 쉑버거. 나는 반절 잘라서 드릴게요. 오케이. 그냥 한 입에 먹기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. 비주얼은 뭐 보통 햄버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있는데 이게 두꺼운 거는 저는 조금 그거 어떻게 먹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. 쉑버거. 쉑버거. 엄청 튼실하다. 여기도 좀 튼실해. 은근히 보는 거보다 안에가 튼튼해요. 소희연 씨는 특이하게 햄버거 사면 케첩 뿌려 먹습니다.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수제버거 느낌 나는 그 패티가 아주 그냥 고기가 아주 듬뿍 잘 이렇게 패티가 만들어진 그냥 그런 맛이에요. 어 근데 고기도 부들부들하고 번도 좋다. 쉑쉑 맛있네. 나 원래 쉑쉑버거는 좋아했어. 쉑쉑버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줄게. 기본적으로 쉑쉑버거는 소스가 진하진 않아. 기본 버거를 먹었을 때 그래서 안에 있는 그 패티를 이 고기의 맛을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다. 맞아. 개인적으로 맞아. 얘는 이제 스모크드 뭐인데? 스모크쉑 고추씨? 여기겠지 피망이겠지. 오빠 이거 그치 고추씨 같지? 고추씨 같긴 한데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오? 어 매워. 야 맵다. 고추 같은데? 고추씨는 버는 거의 동일한 번 같고 패티도 거의 동일한 패티 같은데 안에 고추 비슷한 그 어떤 할라피뇨 그런 원료 같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매콤한 맛이 중독적이야?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. 맛있어 맛있어. 배찌리는 안 돼. 나는 1번 먹을게 그냥 1번 이거. 자 감자튀김 한 접시 해보세요. 한 접만. 나 치즈 반반. 그냥 감자튀김이야. 자, 두 번째로 온 우리 슈퍼두퍼 형님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먹고 어떤... 싶은 거 골라. 저는 이거 기본을 먹어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을 하나 가져갈게요. 나는 계란. 오케이, 좋았어. 이거 봐, 색감 너무 예쁘지? 만든 거 같아. 애들 아. 장난감. 자, 보이세요? 누르면 나옵니다. 누르면 나옵니다. 예. 우와!
얘랑 얘가 맛이 비슷할 것 같으니까 내가 트러플을 먹어볼게. 오. 오. 트러플 향이 진짜 진하게 나고. 대박이다. 기본적으로 아까 쉑쉑보다는 조금 더 이 어떤 소스와의 맛과 야채가 좀 많이 들어서, 그리고 이 양파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야채와 고기와 소스가 한 대 어우러지는 느낌이 좀 더 있어. 트러플 향이 되게 고기 확 나서, 난 햄버거 잘 모르지만 처음 느껴보는 소스랑 버섯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, 그 식사 대용이라기보다는 나 같으면 안주로 먹겠어. 와인, 레드 와인에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소스야. 고기에 트러플이 진짜 잘 배어 있는 것 같아. 얘 진짜 와인 안주야. 야, 얘 맛있네. 아, 진짜로. 트러플이랑 고기랑 빵이 이게 되게 잘 어울리네. 그리고 햄버거에 케찹을 찍어 먹는 나로서는 얘는 케찹을 찍을 수 없어. 이 맛을 해칠 수가 없네. 코우슬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코우슬로는 옥수수콘 들어가 있고 뭐 양파에 뭐 이렇게 대충 마요네즈 버무린 거잖아요. 근데 얘는 그 되게 샐러드 같이 가볍게 오일 드레싱으로 해가지고 샐러리가 들어가 있어. 샐러리 향이 되게 강하게 나요. 살찌는 코우슬로가 아닌 것 같아. 근데 이거 왜 밀크쉐이크가 왜 다 왜 밀크쉐이크가 있지? 외국 사람들은 햄버거에 밀크쉐이크 먹나? 밀크쉐이크가 모든 메뉴에 다 있으니까 나 한번 먹어볼게. 하은이 손이 진짜 좋아하겠다. 자, 쉑쉑버거 밀크쉐이크.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밀크쉐이크보다 좀 뭔가 부드러워, 크리미한 느낌이 좀 더 있어서 맛있어. 바닐라빈 같은 향이 엄청 많이 나는데? 자, 슈퍼두퍼 밀크쉐이크. 아이스크림 같다, 여기는. 그치? 얘가 좀 더 눅진하고 진하면 얘는 좀 상큼하고 가벼워. 가벼우면서 달아. 끝맛이. 이상하다. 밀크쉐이크의 밀크는 다 똑같은데 왜 맛이 다르지? 저기 파이브 가이즈 먹어봐. 아, 토핑. 파이브 가이즈는 토핑도 할 수 있답니다, 여러분. 여기 안에 오레오 들어있어. 야, 얘들 치트키를 썼네. 오레오 들어가면 안 맛있는 거 어딨어. 반칙이지. 반칙이다, 이거. 말씀드릴게요. 밀크쉐이크는 다 맛있는 걸로. 이거 또 슈퍼두퍼에 또 이게 유명하대. 이게 일반 감자튀김이 아니야. 고구마튀김이야. 사실 이런 건 다 반칙이야. 다 튀겼어. 너무 맛있어. 더 달콤하니까 스윗하잖아. 너 궁금해. 얘 좀 봐. 뭐야? 얘 이거 치즈 범벅 보여? 그렇게 줄 서서 기다려야 한다는 파이브 가이즈. 6시간을 지금 웨이팅해서 결국은 우리 팀이 가서 받아온 파이브 가이즈. 근데 이렇게 은박지에 이렇게 싸준다고?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그 은박지 포장은 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? 근데 원래 은박지 포장을 해야 되는 건가? 이게 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. 그치? 그러니까 이게 치즈가 이렇게 맛있게 잘 녹았겠죠?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기대돼요, 파이브 가이즈. 개인적으로 이 두께에서 이 햄버거를 먹으려면 이게 저는 한 입에 먹는 걸 좋아하는데 두께가 좀 고르기에는 조금 두꺼운 면이 없잖아 있다. 또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. 왜냐면 남자친구랑 먹을 때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면 좀 애매할 수 있잖아. 근데 진짜 맛은 있다. 맛있어. 맛있는데 한두 달만 좀 기다려 보시면 조금 기다리는 줄이 줄어들 수. 근데 맛은 있어요. 이 번이 보면. 지금 뭐랄까? 엄청 부들부들. 엄청 부들부들한 머니야. 그리고 이 안에 보면 피클이랑 패티, 뭐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뭐 치즈랑 기본적인 햄버거인데 글쎄, 6시간. 어쨌든 뭐 파이브 가이즈는 진짜 오리지널리 그 미국 느낌이야. 나는 미국에서 햄버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. 지금 나도 맥도날드밖에 안 먹어봤는데. 내가 봤을 때 오늘 3개 다 맛있어. 솔직히 좀 빨리 가서 살 수 있는 거 먹고 싶어. 오늘 여기서 하나를 고르셔서 사서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? 뭐 사서 가실 거예요? 저 트러플 버거 세트요. 오빠는요? 아이, 같이 먹어야지 뭐. 혼자,
혼자 어떻게 먹어? 우리 와이프가 그거 사가겠다는데 나도. 아 근데 오빠는 뭐 먹었어? 나는 세 개 다 맛있었죠. 솔직히 말하고 세 개 다 맛있는데 그 중에 근데 쉑쉑보다는 나는 파이브 가이즈나 아니면 슈퍼두퍼야. 근데 제일 좋은 건 우리 와이프가 슈퍼두퍼 사서 와인 먹자고 그랬으니까 나는 슈퍼두퍼. 오늘 어떻게 인교진 씨 사심이 잘 채워지셨나요? 뽀뽀를 뽑기 그럼. 야 6시간 기다려 너무 고맙다. 진짜 고생했다. 너무 너무 고마워. 내가 맛을 본 거 아니야. 자 오늘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뿅. 안녕.